선생님이 지금 연기자의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난 이상하게 유해진 씨가 너무 생각이 나요. 물론 뭐 내가 최근에 파묘를 본 여파도 있겠지만, 유해진 씨가 생각이 나면서 선생님이 주연으로 확한이 뜨기보다는 내가 조연으로서 어떻게 보면 감초 역할로서 내가 고조배기로 내가 갈수 있겠다. 이 말이 크게 나와요. 근데 나는 선생님의 꿈을 깎고 싶지는 않아요. 꺾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아까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듯, 이상하게 선생님이 연기라는 거는 내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표현을 하는 게 연기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상하게 소심해요. 대처지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사에 있어서 전달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스스로가 자꾸만 대사가 꼬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선생님이 작가가 아닌데 마음대로 해석을 할까? 마음대로 내가 개편을 해요. 좀 그런 거못 느껴보셨어요? 해석을 여러 방면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 이게 오버랩이 돼. 그러더니 내가 개편이 돼버려. 산으로 가버려. 줄이셔야 돼요.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소리에 음색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음색이 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대중들은 음색이 없는 사람을 더 편안해 했어요. 왜냐?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잘 맞으니까.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왜냐? 아직은 선생님이 그렇다 할내게 없어요. 그렇다 할내 캐릭터가 없어요. 악역 전문, 뭐 선한 역할 전문, 뭐 전문, 뭐 전문, 아직 그런 게 없어요. 다 갖다 붙여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 욕심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역할만 하고 싶죠. 근데 때로는 칼받이도 해봐야 돼. 때로는 찌르는 역할도 해봐야 돼. 때로는 내가 맞는 역할도 해보고, 때리는 역할도 해보고, 당하는 역할도 해보고, 악역도 해보고. 근데 지금 선생님의 운을 놓고 봤을 때 그러한 기회도 지금은 좀 적다 그래요. 선생님 찾는 이가 없네. 프로필은 막 내요. 근데 오디션은 봐요. 선생님을 찾는 이가 없어요. 서류에서 탈락이야, 계속. 근데 이게 올해 가을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요. 올해 가을이 좀 넘어가야 그래도 선생님이 이 도화라는 게좀 만개를 할것 같아요. 지금 그러한 도화도 좀 선생님이 적다 보니까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잘 나를 좀 내려놓고 나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선생님이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머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 너무 부자연스러워. 타인들이 선생님의 연기를 본 적은 있을 거 저희 선생님들, 저를 알려주신 그분들은 좀 냉정하게 말안 해줘요. 선생님들 해주시죠. 근데 주가야 내가 말한 거랑 비슷하지 않아? 제발 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전문가가 보는 견해가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인 나도 나오는 말이 이렇다 보니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잘 컨택을 하시면 충분히 커나가지 않으실까 싶네요. 근데 선생님도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얼굴 되게 달라진다. 그런 것 같아요. 얼굴에 좀 음영 많다 소리 안 들어요? 음영은 모르겠고, 제가 봐도 각도에 따라 좀 크게 편파가 나는 건 지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렵죠? 두려워하지 마요. 어디에 찍혀도 내 모습이고, 어디에 찍혀도 내 얼굴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자신감이 너무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해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왜냐? 어쨌든 내 목소리로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얼굴로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조합이 잘 맞으면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가사도 씨발 헷갈려. 표정도 씨발 헷갈려.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내가 뭐 하나라도 믿고 가야 돼요. 내가 뭐 하나라도 자신감 있게 뽐내야 돼요. 그냥 미쳐버려. 그게 제일 나. 나라고 뭐 이러고 하고 싶겠어요? 나라고 뭐 흔히 말해 조상놀음 하고 싶겠어? 내이 나이에.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무당도 연기를 해야 돼요. 왜 나를 내려놓고 이 조상을 흉내를 내고 이 조상을 연기를 해야 손님들이 믿을 거 아니야. 말투도 바뀌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웃겨. 내가 왜 말을 이렇게 하지? 나 이렇게 말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 아닌데. 근데 정말 그 죽은 자기 뭐 시누이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대. 말을 막 두두두두두두거려. 말이 막 두서가 없고 막 그래. 난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이 두서가 없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우리 엄마가 치매가 왔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러시나 봐요. 아, 감사합니다. 칭찬이잖아.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어색해야 이상하게 잘 보여, 사람들 눈에는. 근데 내가 편안하면은 그거는 나 자기 만족. 그럼 방구석 여포밖에 안 되는 거라. 제발 선생님이 낯 간지러울 때까지 선생님을 좀 키워 올리세요. 지금도 내가 상담 스타일이 이상해. 내가 선생님 예를 들어줄까? 선생님 연기할 때 이러시나 봐. 말이 꼬여. 그렇다 보니 말이 꼬이고 나서 선생님이 천연덕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한번 꼬이고 나면 그냥 끝이야. 뒤에가 백지가 돼버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지금 이거 혹시 교정하신 거예요? 이거 뗄수 있어요. 아니, 여기 턱 같은 거 선생님이 혹시 좀 교정 안 하셔서 돌려깎기 이런 거안 했어요? 했지. 선생님 근데 혀가 크죠? 아니요. 아, 이게 안에 장치가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 세요. 근데 그 장치 떼도 셀 거야. 선생님이 구강 구조가 조금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야, 성형 전사진이 보이네.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입속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혀가 좀 자유로운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혀에 있어서 혀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할 거예요. 빨리 그 교정부터 좀 하세요, 선생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발음이 지금이야 내가 교정을 하고 있으니까 발음이 새요, 교정 탓을 할수 있지만 교정 띄고 나서는 어떡할 건데? 교정기 떼고 나서는 발음 괜찮다고는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교정기가 또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탈부착 유지 장치여가지고 연기할 땐또 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계속 유념을 하셔야 돼. 절대 거기에 적응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계속 이제 내가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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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불편한 거를 사람은 인지를 해야 돼요. 불편한 게 오히려 내가 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선생님이 잘 하셔야 돼. 그러고 나시면 충분히 저는 괜찮겠다 그래요. 뭐 궁금하셨던 거. 그 제가 매체랑 연극 그 고민 사실 연극 때문에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 만난 선생님이 연극은 많이 배가 고프다 그러셔가지고 매체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다가 이번에 만난 쌤은 연극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저도 그 무대에 서서 하는 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극을 해도 되는지 괜찮아요. 연극을 하시다가 미디어로 넘어오세요. 내가 오늘 이래서 그랬나? 내가 지금 여기 핸드폰 사진첩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오늘 오시려고 그랬는지 내가 아침부터 이제 사장님 막 카메라 세팅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뮤지컬을 보고 있더라고. 정말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서 내가 막 스샷을 뜨고 있는 거야. 이거 봐야지 이러고. 내가 무대에 슬픈 이유구나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 근데 우리는 손님들 그거랑 개인 그걸 안 보니까 안 받으니까 사연을. 너는 오셨네. 무대에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것만 하고 살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만은 안 되지. 병행을 다른 걸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를 나는 방송 쪽으로 병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너 어디 뭐 작은 리포터 역할 이런 것도 좀 들어올 것 같아. 그런 것도 선생님이 거리지 말고 하세요. 제가 프로필을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네. 그 사진이 정말 저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마음에 안 들고 어딜 가도 좋은 사진이 아닌 것 같다는 소리를 듣긴 하는데 혹시 그것도 서류 탈락에 요인이 되죠. 그렇겠죠?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오히려 웃는 모습이 좀 이쁘다 그래요? 웃는 모습이요.
환하게 웃는 것도 프로필 사진에 좀더 첨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약간 좀 백치미 있게 웃는 게 있나 봐. 아니 좀 바보 같다고 웃으면. 그럼 선생님은 싫잖아. 아, 웃는 건좀 적응이 됐어요 이제. 아. 근데 제가 남들 앞에서 우는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할 때도 슬픈데 울지 말아야지 하면서 숨을 참아요. 저도 모르게. 권 선생님 탈피를 해야지. 관객들이 원하는 거는 저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그래야지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니 혼자 개편을 하니 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네.